지난 영문법 강의 42강에서 익명으로 남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다를 영어로 remain anonymous라고 말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anonymous와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nonymous는 익명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국제 해커 단체인 anonymous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커다 보니까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겠죠. anonymous의 명사형은 anony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앞에 on과 onim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onim이라는 어근이 n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어근을 이용해서 몇 개의 단어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 onim에 sam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 syn을 붙이게 되면 synonym이 되는데, 똑같은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유의어, 동의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antiphen이라고 하잖아요. anti라는 접두사는 반대를 의미하는데, 어근 onim에 이 anti를 붙이면 모음 충돌 때문에 i가 탈락하고 antonym이 됩니다. 이 antonym은 반대가 되는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반대말, 반의어라는 뜻이 됩니다. 하머님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머님은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고기를 의미하는 meat와 만나다의 meat처럼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른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머님은 동명이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두어 on은 not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on과 onim을 붙인 anonym은 이름이 없다는 의미이고, 익명 또는 무명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다면 가짜 이름, 가명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가짜를 의미하는 접두사는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을 영어 초심자들이 상당히 발음하기 까다로워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발음할까요? PS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P가 무음이에요. 그래서 발음되지 않습니다. Psychologist, Psychiatrist와 같은 단어들은 P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가수 싸이도 P를 발음하지 않아요. 싸이는 원래 정신병 환자를 의미하는 사이코에서 코만 뺀 거예요. 따라서 이 접두사는 수도로 발음됩니다. 이 수도와 오님을 합치면 가짜 이름, 가명을 의미하는 수도님이 됩니다. No, call me, okay? All right, listen, I'm under Evelyn Waugh. Okay? Okay, arigato, arigato. Mushy, mushy. Evelyn Waugh. What? Evelyn Waugh was a man. Okay, it was just a pseudonym, for Christ's sake. Why do you have to defend her? Well, why do you have to point out how stupid everybody is all the time? Stole their hard work. Well, it wouldn't be the first time a teacher was accused of that. I think what he's referring to is Vladimir Stupnitsky, yes? He's a student of Cauchy's who accused Cauchy of stealing his four-volume text on this analysis and publishing it under a pseudonym. Of course, nobody knows what really went down there. 사실 이 수도라는 발음이 한국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영단어로 들으면 상당히 낯설죠. 수도승도 아니고, 수도설도 아니고, 수도물도 아니고, 수도님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영어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단어입니다. 수도 사이언티스트는 사이비 과학자, 수도 릴리전은 사이비 종교를 의미합니다. 사이비는 영어가 아니라 한문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의미죠. 수도님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어휘이지만, 시너님, 앤터님, 허머님, 애너님 등과 함께 어근을 통해서 암기하면 좀더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